그리고 최소 20번이라고 제한을 하는 바람에 나이키 입장에서는 앞으로 나오는 뭐 들어오게 좀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사고 싶은 신발만 들어오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인데 내가 진짜 사고 싶지도 않은 신발에 들어오 참여해야 되나? 또 하필 한 것도 이번에 그 얼리 한 것도 시카고인다. 예전에는 이제 한국 발매를 나이키 코리아에서 주관을 했다면은 통합 이후에는 이제 나이키 글로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상황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판매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통합된 지 얼마 안 돼서 뭐 발매 시기나 발매 방식의 갭이 좀 크지만은 그건 이제 점차 줄어들 걸로 보이고, 이번에 조던하이 시카고 로스트 앤 파운드 8일날 미국에서 얼리 뿌린 내용, 한국에서 이제 큰 관심도 없고 많이 알려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점도 통합 이후에 새로운 약관 이후에 나온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시카고 로스트 앤 파운드 얼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은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헌신적인 스니커즈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게 취지인데 뭐 제한이 좀 걸려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한을 좀 보자면은 조던은 하이 제품에 최소 20번 이상 릴리스에 참여를 했고 당첨이 한 번도 안된 사람 그 중에서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미국 상황을 잘 모르니까요, 한국 상황에 대비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국에서 조던은 하이 제품 드로우에 20번 정도 참여를 하려면은 2020년 말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조던은 하이 제품 드로우에 참여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마 20번 간신히 채울 겁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구독자분들 중에도 조던 하이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신고 싶은 신발에 드로우를 참여하지 일반적으로 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번을 채우려면 더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한국에서 드로우를 처음 한게 2015년 11월에 조던의 3P 제품을 갖고 처음 드로우를 합니다. 그때는 뭐 아시다시피 당일날 발표도 안 했고요, 다음날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스니커 씬에 들어온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 대상조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2015년 11월 계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최근까지 조던 하이 제품 뭐 들어온 20번은 충분히 채웠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 번도 당첨 안된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분들보다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리셀러들, 그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이렇게 제안을 함으로써 진짜 나이키에서 얘기하는 헌신적인 회원들에게 혜택을 가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리셀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더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계정을 두개 쓰는데 하나는 제거 쓰고 하나는 이제 가족 거 쓰는데, 보통 구독자분들도 뭐 만에 한 세네 개쓸 겁니다. 근데 리셀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다계정입니다. 그럼 확률도 더 많은 거고 당연히 리셀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더 갔을 겁니다. 제가 조던노 부두 발매 때 시간이 안 돼서 구매를 못하고 시간 좀 지난 다음에 혹시나 하고 이제 공홈에 들어가 봤거든요. 뭐 역시 품절이더라고요. 당연히 품절될 거라고 생각은 했었고. 그래서 뭐 사고 싶었던 거니까 뭐 이제 중개업체 들어가서 가격을 좀 확인해 봤는데 뭐 제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많이 싸더라고요. 그리고 발매가하고 큰 차이도 없고. 야, 이거 최근 패턴이면은 시스타 분명히 나오겠구나. 지금 안 사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뭐 저녁에 이제 공홈 다시 들어가 보니까 역시 뭐 치탁 쏟아져서 뭐 그때 사이즈별로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는 공홈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최근 나이키 발매 때 보이는 패턴입니다. 품절되고 리셀가 비싸지 않으면 치탁 쏟아지고, 이렇게 치탁 쏟아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스니커 시즌이 침체기라서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도 얘기했을 때 똑같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그냥 좀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중개업체에서 리셀가 공개를 발매하고 나서 7일, 8일로 할게요. 발매 이후 8일. 지금 나이키가 약간 바꾸고 반품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늘려놨으니까 뭐 8일 갖고 있든 10일 갖고 있든 상관없으니까 발매하고 나서 내가 정확한 리셀 가격을 알수 있는 시기는 발매하고 8일 날알수 있다.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산 제품이 품절인데 그걸 취소할 리셀러가 있을까요? 이렇게 품절된 상품의 반품 시기는 내가 정확한 리셀 가격을 알수 있는 발매하고 8일 이후일 겁니다. 8일 이후에 발매가보다 리셀가가 비싸다면 반품을 안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발매가보다 리셀가가 싸다면 반품이 쏟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발매하고 나서 리셀가 보고 리셀가가 얼마 안 되면은 바로 이렇게 치탁이 나오는 것들은 이게 뭐 경기가 안 좋거나 스니커 시장의 침체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중개업체 등장하고 나서 이 리셀가를 바로바로 볼수 있는 구조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이키가 우려하는 거는 반복되는 치탁 때문에 생기는 재고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브랜드 이미지일 겁니다. 중개업체가 등장하기 이전에 스니커 씬 리셀 시장에서의 나이키의 위상은 다른 브랜드들이 범접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였는데, 지금은 다른 브랜드들도 심심찮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세가 계속 반복되면은 저희 같은 매니아들은 뭐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크게 옅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시세가 계속 나오고 하면은
상품 사기는 좋으니까 편한 부분도 있는데, 근데 새롭게 스니커 씬에 유입된 사람들이 볼 때는 나이키의 제품들 맨날 재고 남는 신발 그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들 뭐 뉴발란스나 아식스나 이쁜 거 있으면 그냥 이쁜 신발 찾아 신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데, 그중 나온 하나가 이번에 새롭게 바뀐 약관에서 리셀러를 제재한다는 이유로 반품 및 취소에 대한 부분을 강화한 겁니다. 이번에 나이키 글로벌로 통합되면서 나이키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보일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금 나이키가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그 시카고 얼리 내용만 봐도 거기에 20번의 릴리스 제한이라는 거는 상당수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리셀러가 됐든 아니면은 진짜 나이키 헌신적인 고객이 됐든 그 기간 동안에 나이키와의 거래는 분명 존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키가 새롭게 바뀐 약관에서 등급 혜택을 없애고 새로운 서비스로 찾아오겠다고 얘기를 한 만큼 나이키도 다른 브랜드나 해외 여러 편집샵처럼 구매한 내역에 따라서 많이 구매할수록 먼저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솔직히 기존의 뭐 쿠폰 혜택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얼리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면은 저는 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건 나이키가 지금 분명 늦었습니다. 그리고 취소나 반품 문제도 나이키는 분명 대응을 할 겁니다. 오래된 매니아들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새롭게 스니커 씬에 유입된 사람들한테 뭐 브랜드 이미지 쇄신을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소를 많이 하고 반품을 많이 하는 그런 구독자분들이라면 앞으로는 그 아이디는 이제 세컨 아이디로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신고 입고 진짜 내가 얼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아이디는 따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